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보스 시리즈, 와자크래프트 시리즈, 별이 다섯 개 시작합니다. 짠. 예디야. 아, 정말 추억의 주황. 이거는 항상 어딜 가나 봤던, 네, 정말 추억의 디스토쇼인데, 그게 정말 좋은 유닛으로 다시 나왔어요. 새롭게 나왔습니다. 톤, 그리고 레벨, 디스트,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른 게 이제 이 토글 스위치가 이렇게 스탠다드랑 커스텀으로 나뉘어져 있죠. 와, 이거 진짜, 진짜, 와, 이거. 와,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왠지 써보고 싶은. 아, 이거, 와, 이거. 대단합니다. 진짜 보스 진짜 대단합니다. 쭉 장인 정신이라 해야 되나? 네. 자, 사운드 궁금하네요. 무게 볼게요. 410g. 네. 이런 뭐 디스트 사운드는, 예, 가지고 있는 건 거의 410g으로 통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좀, 네, 사운드가 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살아있는 화석. 네, 진짜 살아있는 화석이네요. 네. 언젠간 기네스북에 등재될지도 모르는 우리 이펙터계의,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고고조 할아버지. 뻘의 느낌. 자, 보스의 DS1. 뭐 제가 하기가 미안하다 진짜.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게 된 줄은. 대신 더블유라는 이름을 붙여서 나왔어요. 붙여서 나왔어요. 자, 와자크래프트 시리즈예요. 이게 77년도? 78년도. 78년도에 출시돼 갖고, 네. 네. 한 번도 단종된 적 없이, 네.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대요. 지금까지 계속 DS1. 2, 3, 4 없고 1 그냥 온리. 이게 그 디스토션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그렇겠죠. 그 디스토션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오래된 면서 이름 바뀌지 않고 계속 쓰이는. 그 제가 그 영동고등학교 나왔는데요. 학교 이렇게 다면 막 담배 피는 애들 있고 그러니까, 아, 선생님들이 이렇게 가방 검사 가끔 하잖아요. 한 반에 디스토션 두 개씩 꼭 나옵니다. DS1. 주황색, 주황색. 이건 뭐니? 이거 뭐니? 이거랑 그 페이저. 아, 페이저. 네. 와. 그때 한 반에 한 반은 기타 치는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네. 또 밴드 이런 게 이거밖에 할 게 없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네. 이거 나오지 뭐 오디오는 잘 없고, 디스토션이랑 딜레이. 딜레이 비싸서 그렇고. 아, 딜레이 비쌌어. 비쌌어. 그 이제 저거 경남전자 거. 이거 비슷하게 만든 PSK. PSK나, 네. 그거 몰라. 이거 똑같이 생겼거든요. 근데, 네. 국산이야. 아, 이거 쫓아서 만든, 네. 거예요? PSK. 값도 한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해요. 그거 막, 그건 한 20개 나와요. 한 바퀴 뒤지면. 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유물이에요, 유물. 네, 그거를 보고 자라서 기타를 치고 하다가, 이거를 갖다 40년 만에 리뷰를 하니까 감개가 무려하네. 아, 야. 애도 이름은 좀 바뀌었어요. 그 뒤에서 원 뒤에 W가 붙었죠. 와자크래프트. 네, 와자크래프트. 얘는요, 좀 더 좋은 퀄리티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이제 유닛을 선정할 때나 아니면 그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도 있고 거기에 커스텀 사운드를 여기에 집어넣어서 여기도 스탠다드 커스텀 이게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요즘 우리가 또 귀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거기에 맞게 좀 더 풍부한 사운드의 디스토션을 넣어놨어요. 그런데, 네. 어떻게 디자인 하나 안 바꾸고. 그렇죠. 40몇 년을 울고먹나. 이 노브 이 모양도 똑같아요. 그렇죠. 네. 예, 똑같고. 와, 진짜 그 일본의 장인 정신이라는 게 대단하죠. 계속 쭉, 예. 이어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게으름의 뭐 또 단편적인 얘기라고도 하지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네, 저는 박수를 칠 만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되게 잘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DS1에 대한 그런 향수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저도 썼고 이거는. 그래서 한번 지금 그 스탠다드 사운드 원래, 네. 오리지널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때 어땠나 싶은, 네, 그런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팬더 트윈 리버브고요. 근데 이정 좋다. 좋아요. 근데 이 정도 디스토션 한 요 정도만 넣어볼게요. 이게 무슨 소리를 표방한 거냐면요. 마샬 JCM 800 소리를 표방한 겁니다. 아, 얘가,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추구하고자 이게, 하는 사운드가 가난한 자의 마샬입니다. 아, 진짜요. 아, 그 시절에. 그러니까 마샬 계열.
하이게인 앰플을 표방한 거예요. 그래요, 맞아. 네. 예전에는 우리가 앰플을 살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나온 대체로 나온 게 이펙터인 이펙터, 거잖아요. 예. 그냥 아무 클린톤에 이 앰플을 쓰고 싶어서 나온 것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뭐 큰 거 들고 가기 싫어서 이제 작은 거로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딜레이나 뭐 이런 네. 것들로 네. 그래.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마샬 앰프도 있다. 근데 좀 본격적인 메탈 하고 싶다 그러면 마샬 앰프 게인을 한껏 잡으세요. 그 다음에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좀 앨범에서 듣던 소리가 좀 나오죠. 아, 그렇죠. 네. 원래 앨범에서 앨범이나 녹음할 때 기타리스트들은 앰프 사운드가 원래 최대값이 제일 가장 좋지. 좋은 사운드여서 다 꺾어놓고 치거든요. 녹음실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는 뭐 죽어도 안 되고요. 안 되죠. 네. 그 사운드 안 네. 나죠. 네. 안 나오죠. 네. 네. 자, 우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마샬이 한 요 정도 될 거야, 막. 헤드에서 이거보다 더 것들이. 낮겠다. 이 정도 네네네. 되겠다. 좋다. 네.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 거지. 아, 그리고 생각보다 디스트 향이 되게 좋아. 많아. 양이 많아. 일부러 좀 넣었나 보네. 근데 그렇게... 오리지널 사운드로도 비교를 하자면 비슷해요.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억의 왜곡이야. 아, 기억의 왜곡이야. 그때는 이게 그냥 뭔가 그랬나 봐요. 괜찮다. 아니면 우리, 아니야. 전기가 좋아졌나? 우리가 앰프가 좋아서 그래. 앰프가 좋아서. 아, 그럴 수도 있어. 그치, 우리 그때 똘똘이 앰프의 네. 느낌이 아니니까. 네. 자, 디스트 값 좀 올려볼게요. 확 올려볼게요. 디스트 양 많은데 그렇게 그 앨범 사운드는 안 나네요, 역시. 아니, 그래도 좋아. 아, 좋아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를 지금 스탠다드로 갔잖아요. 네. 이제 커스텀으로 옮길 건데 아하. 얘는 약간의 레벨이 살짝 부스팅이 돼요. 그래서 부스터 효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대로 냅두고 가볼게요. 미드 부스팅. 자, 다시 스탠다드로. 예. 다시 커스텀으로. 예. 커스텀이 더 맑고 커. 그리고 선명해요. 예. 선명도에서도 훨씬 그렇고 그리고 미드 쪽이 부스팅이 되는 미드를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맞아, 미들이 없긴 없어요. 네네. DS1이 스탠다드의 미들이 다 없어요. 없어가지고 그래서 좀 뭔가 나약한 소리의 느낌으로 더 많이 받아들였어요. 요거는 이거 스탠다드도 괜찮고 커스텀도 괜찮고 다 쓸 수 있겠는데요. 네네. 네. 그냥 부스팅 효과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운드의 질감이나 컬러 느낌으로는 네.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어요. 어떡해요, 없어요. 좀 힘만 조금. 네. 좀 EQ의 많은, 네. 미드가 네. 조금. 그러면 마샬로 한번 옮겨서 우리 솔직히 디스토션의 트윈리벌브가 최악의 조합이에요. 아, 그렇죠. 지금 마샬로 갔는데 네, 마샬 클린톤. 클린톤은 아니고요. JCM800이 클린톤이 없으니까 그래요. 약간 크런치 톤? 크런치? 이 정도? 야, 다 버리고 이거 사야 되겠다.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 지금 이거... 스탠다드죠? 네, 스탠다드. 띠로리. 야, 아니. 어우씨. 왜 좋아 이거? 아이, 헤비 메탈보다 좋은데. 우리가 하는 그 디스토션 사운드. 와. 자, 이제 옮겨볼게요. 네. 마샬에서는 오히려 네. 미들이 파고 들어가갖고 먹는다. 거꾸로 먹는다. 네. 마샬에는 스탠다드. 팬더에는 그러니까 커스텀. 팬더나 복스나 다른 H3셉이나 뭐 이런 좀 색깔 있는 거에는 커스텀이 쫙 맞고 잡아주고요. 네. 진짜 그냥 우리 마샬에는 그냥 네. 오리지널 스탠다드가 야, 더 훨씬 좋아요. 되게 봐. 레벨 풀이에요. 오.
아, 역시 보스였어. 와. 보스여야만 해. 그리고 제가 지금 디스트 풀. 네. 포즈 하니. 좋아라. 아, 이게 톤에 이 10시부터 2시까지 이쪽 반향성 진짜 되게 확확 장난 아니고요. 이로 넘어갈 때는 그냥 거기 이 로우 느낌의 것만 좀만 받쳐주는 느낌이지 그 톤 변화는 없어요. 변화는 여기가 진짜 많아요. 오, 딱 좋다. 아유 좋다 이거 지글지글하네. 어 좋아라. 그리고 진짜 오버드라이브하고는 성질 자체가 다르네요. 어, 네네네. 오버드라이브 그냥 뜨듯만 해주는데 얘는 진짜 얘는 화도 낼 줄 알고 그러니까 발톱이 있네요. 네네. 그리고 지금 살짝 그 톤의 변화를 보니까 마샬에서도 스탠다드도 스탠다드인데 커스텀에서 톤만 잘 잡으면 아, 그럼요. 네, 이게 미드 그 나오는 어택감의 느낌이 워낙 좋으니까 탁월하게 좋으니까요. 커스텀에서의 느낌이 조금 더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좀 많이 맞아요.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 로우 미드가 되게 많이 받쳐주네요. 바텀 느낌으로. 그래도 이제 보스로 하시려면은 보스에서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보스 것끼리만 사갖고 이렇게 모아서 쓰시면 스탠다드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 내가 원하는 아 이게 락 사운드지라는 그 사운드를 다 만들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거의 보스에서 나온 것들. 근데 그게 진짜 요즘 보스가 좀 이렇게 가격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다른 거에 비하면. 예. 근데 요즘 워낙 저렴하게 나온 것들 너무 많아서. 이거 중국 제품도 좋고요. 말레이시아도 괜찮고요. 예, 좋고요. 근데 보스로 이렇게 페달보드를 맞춰서 가져다니면 플렉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 뭔가 멋있어. 너무 멋있어. 아니 보스로 이거 페달을 다 했다고? 예. 이게 뭔가 그게 멋있어요. 음악 하는 사람들의 그 집요함? 예.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자들이 다 보스로 다 저거 했는데 사진을 찾으면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스로 페달보드를 맞췄다고요? 예, 옛날 그 치중을 하는 거 마침 나왔네요. 플렉스하죠? 아, 네. 너무 재밌네요. 예. 네. 자, 그럼 한 줄 평 주시죠. 이거 뭐라 그래야 되나? 영원한 DS1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네. 이 정도면 기네스북에 올라야죠. 네, 기네스북 등재해야 되죠. 네, 아. 인류의 유산이죠. 그렇죠. 네, 인류의 살아있는 유산, 와서 인류의 유산. 네, 뭐 다 나와요? 네, 기네스북 등재. 네, 뭐. 네. 저기다 저거에서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유네스코에다 해갖고 세계 유산 등재. 세계 유산. 그래서 보호해야 된다. 네. 그래서는 아 네. 그래요. 네. 자, 몇 대? 몇? 9점. 8.0. 예. 8.0. 야. 야, 안 되겠어. 굴을 안 쓰면 안 될 것 같은. 네, 굴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아니, 정말 스탠다드 디스토션 사운드의 스탠다드. 네. 그냥 정말. 진짜. 얘는 그냥 써도 돼요. 게다가 플러스된 커스텀 사운드가 또 좋아요. 무슨 앰프에 물려도 네. 이 디스토션의 사운드를 워낙 클리어하면서 그 되게 디테일하게 표현을 내니까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게 끝이네. 네. 그게 노브 세 개가 다야. 네, 노브 세 개 다고 가운데 통할 수 있지. 아유.
간단하게 참 치명적이네요. 네, 계속 부스 시리즈 쭉쭉 달리고 있는데요. 또 어떤 멋진 부스 시리즈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